K푸드 뭐 K영화 네. 뭐 K로 너무 지금 전세계가 장난 아닌데 이제는 네. 전세계가 K바디 K피지컬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고 자랑스럽습니다. K됐습니다. 자, 그 주인공들 있죠. 피지컬 100의 우승자 우진형 톱4 조진형 톱5 김민철 어서오세요. 와우 이야 예. 자 이제 한 분 한 분 인사를 들어볼 텐데 마이크 좀 드시고요. 네, 마스크 드시고요. 네. 자 잘생긴 순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또 문제라. 아 형. 아니 문제 문제. 네. 아니 문제 해라 그냥. 나이가 잘생겨요. 아 빈정이 좀 상했네. 네, 먼저 예. 하는 게 나아. 예. 안녕하세요 우진용입니다. 예. 아~ 안녕하세요 조진형입니다. 예. 진영 씨. 안녕하세요 김민철입니다. 네. 네. 아 요즘 진짜 바쁘시죠? 화제가 너무 많이 돼갖고 그러니까요. 가는 데마다 다 알아보시고 그죠? 어때요 어때요? 아 그 진영이 형님이 좀 요즘에 인기가 많으신 것 같아요. 요즘에요? 왜냐면 지금 이 앞에서 네. 그 사진 찍자고 하는데 형한테만 와서 이렇게 아, 뭐, 아니, 못 알아봐요? 아니, 그, 우진영 씨 못 알아봐요? 같이 사진 찍자고 해갖고 저는 이렇게 얼굴 네. 내밀었는데 갑자기 네네. 이러더라고요. 아 같이 찍게요? 아 잠깐만요. 약간 그런 느낌. 어머 같이 찍으려고요? 이렇게 어. 민망한데 그거. 예, 요즘 좀 많이 알아보고 네. 알아봅니다. 마이크 대고 말씀하세요. 네. 네, 형이 항상 사진기를 들고 이제 찍어주세요. 네. 아, 우진용 씨가 사진기를 들고 찍어주세요. 압구정에 좀 저번 주에 갔는데 어. 같이. 네, 제가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이렇게. 아, 못 알아봐요? 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아니 우진용 씨는 못 알아봐요? 네, 좀 많이 못 알아본 것 같아요. 어. 왜? 아니 느낌이 아니, 약간 뭐 아니 뭐 알아? 야, 그 세긴 세. 맞아. 봐도. 아니 그죠. 아까 진영 씨가 멀리서 봐도 딱 보여. 네, 멀리서 봐도 너무 세고. 어. 아까 저 화장실에서 봤잖아요. 이 닦고 계시는데 무슨 등갈비 뜯는 줄 알았어. 몰래서. 나는 뒷모습에서 뭐? 어, 뒷모습에서 막 하고 있길래요. 등갈비 뜯. 등갈비 하나 뜯는 줄 알았거든요. 캐릭터가 좋잖아요. 알아볼 수 있죠. 예. 아까 여기 스튜디오 들어오시는데 우리 조진영 씨가 캐리어를 들고 오셨다며. 그러니까. 뭐예요 그건? 아 제가 저번 주 목요일부터 올라와 있어가지고. 아. 네. 그래서. 예. 짐을 아예 싸갖고 다니시는구나. 네. 좀. 오늘까지 이거 하고 이제 내려가야 돼서 아 바로 내려가야 돼서 네. 캐리어를 끌고 어. 오셨구나. 저는 선물 사갖고 오신 줄 알고 아 사와야 되는 겁니까? 아니요 아, 그렇진 않아요. 근데 어 근데 그렇게 지금 한 4박을 정도 이제 스케줄이네요 그죠? 네 오늘 이제 끊어 내려갔다 또 올라와야 돼. 근데 캐리어는 되게 귀엽게 자그마한 어, 조그만 건데 네. 그 옷 하나 겨우 들어갈 것 어. 같은데 아니 좀 작은 걸 좋아합니다. 그 등치만 크지 좀 작은 걸 좋아합니다. 아 어 그 매력 포인트가 있네요 확실히. 집이 어디세요? 경남 김해 살고 있습니다. 아 김해. 김해. 아 김해 분이시구나. 그러니까. 예. 아. 김민 씨가 마이크가 추파춥땡 사탕 같다고. 웃을 때 너무 이쁘시네. 예, 예, 예. 귀여우시네. 아, 예. 오늘 저 민철 씨는 연차를 내고 오셨어요. 아 진짜. 어, 네 오늘 원래 출근이었습니다. 아 직장을 좀 소개해 주시죠. 다니시는 곳. 네 지금 국립공원공단에 이제 북한산 특수산악구조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북한산. 북한산. 특수산악구조대. 북한산의 특수산악구조대. 어. 특수산악구조대. 네. 산악구조대가 있고 특수산악구조대가 있어요? 네. 네. 그럼 특수는 어떤 일이 달라요? 어 보통 이제 비슷한데 어? 저희는 약간 눈빛이 흔들리는 게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아니요 아니요. 정사 저희는 이제 북한산 네. 정 고지대에서 이제 암벽 구조나 이런 아. 거를 아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야. 근데 만약에 민철 씨를 북한산에서 보면은 제가 좋은 일로 보는 건 아니네요. 좀 뭔가 구조를 기다리면서 아니, 봐야 되네요. 한방로 안내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좋은 일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산 아주 예전에 가끔씩 갔어요. 뭐 못 믿겠지만. 예. 예. 아, 나 좋아하진 않아요. 예예. 예. 그냥 가는 거예요. 뭐 좋아하는 것만 하고 살 수 있나요? 네, 산에 예. 도토리묵 먹으러 간 거 아니에요? 아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러면 이 방송 나오고 나서 구조대 안내하실 때 산악에서 알아보신 분 계십니까? 있지. 아, 출퇴근할 때 좀 네. 많이 알아보더라고요. 오. 출근할 때 빠르게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어, 아, 아니 벌 그 정도로? 와. 출근할 때 약간 그게 어 지체될 정도로 좀 사람들이 많이 좀.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네. 한 올라갈 때 한 세네 명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인사를. 아 올라가면서 계속 인사를 네. 오 피지컬 오 김민철 씨 아니에요? 이렇게 네, 맞습니다. 사인해 달라고 안 해요? 사인은 안 해줄 거. 아 사인. 아. 근데 만들어 놨죠? 네 만들어 놨어요. 예, 예. 미리 준비된 분들이에요. 예, 사실. 아 우리 연예인들도 예. 이제 예. 인기 없는데도 사인부터 만들고 있거든요 저희도. 예. 미리 만들었죠. 막 미리 만들었는 거. 미리 만들어. 예, 미리 막 해보고 연습해보고. 2212님이 아 피지컬 100 안 본 사람이에요. 근데 몸무게 100kg 찍으면 되는 건가요?
뭐 이상한 소리 했어요? 아, 피지컬 100이니까 어. 100을 찍으면 나올 수 있는 건지. 어, 그러면 저도 무조건 나가죠. 다 나가죠. 어. 자, 피지컬 100을 못 보신 분들 위해서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 1등을 하신 우리 우진용 씨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이 피지컬 100은 우리나라 진짜 정말 최고의 피지컬 100명 국가대표 선수들 아니면은 뭐 유튜브 운동 유튜버들 운동 유튜브. 몸이 좋으신 분들 이렇게 네. 스트롱맨 아니, 형님들. 자동차 딜러도 자동차 딜러 나와서 자동차 딜러십니다. 탁송을 그냥 들어서 해줄 것 같아 사면 못 보신 분 아시겠지만 뭐 유명한 분들 중에 추성훈 씨도 거기 이제 어, 나왔고 그렇죠. 윤성빈 선수 윤성빈 선수도 나왔고 양학선 선수 양학선 선수 예. 나와서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을 찾는 그런 방송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최후의 1인이 아, 우리 네. 누가 됐죠? 기적 같은 일이. 아, 이게 또 대단한 게 상금이 어마어마합니다. 아. 상금이 3억입니다. 3억. 돈 들어왔나요? 들어왔나요? 세금 떼고 세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어요. 바로 들어왔네. 어떻게 쓰실 예정이에요? 아버지 1억 드렸어요. 아 진짜로 딱 그냥 네. 세금 안 떼고 아버지한테 세금 안 떼고 아 그건 안 떼고 아 그냥 딱 오 딱 현금 1억을 빡 야 딱 1억 이야 yeah. 아버지 뭐라고 하시던가요? 근데 저 좀 더 없냐? 이렇게 안 그럼 이게 다냐? 아 평생 키웠는데 6대4야? 제가 돈을 많이 썼어요 지금까지 그래가지고 아 많이 썼어요 예. 약간 갚는 의미로 약간 아 갚는 의미로 예 감사하는 의미로 아. 그 세금을 제하면 3억이 안 되는 거죠? 2억 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고 네. 그 정도 아 그렇구나 그렇군요 이게 노문제 승자 독식이니까 우리 뭐 두 분은 어떠셨어요 이게 좀 승자 누가 한숨을 확 쳤는데 지금 조진영 씨 어떠셨어요 좀 아 진짜 빡시게 했거든요 진짜 빡시게 했는데 그래도 네. 뭐 좀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진짜 한 개도 없어요 지원자 다 못 보고 아 그냥 밥이나 사더라고 밥 사고 뭐 밥 사고. 예, 술값도 많이 내고 예. 민철 씨도 좀 많이 아쉽죠 네 아쉽죠. 예? 예. 아 이게 제가 좀 이렇게 사실 억울한 게 뭐냐면은 저는 사실 요거 지금 3-4화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우승했고 이런 걸 모르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저는 최대한 그래 피해가지고 이렇게 기사를 접하곤 하는데 오늘 제가 매니저가 보낼 거 아닙니까? 오늘 누구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봤더니 이 세 분이 써 있는 거예요. 네 우승자 우진영 씨랑 뭐 나온다는 거 얼마나 열받아 내가 아니 스포가 강제 스포를 당한 거잖아요 지금 아 그러니까 좀 이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저처럼 최종 9부인데 지금 제가 4부 달리고 있는데 지금 예예 벌써 그러니까 늦게 온 게 죄죠 뭐 예예 예. 그러니까요 아 참 근데 어떻게 하다가 우승이 되는지 과정을 지켜보시면 되죠 뭐 그죠 그러니까 언니 어차피 우승은 우진영 이거잖아요 저한테 지금 우네 김민철 씨가 프로그램 처음부터 활약이 대단했다고 하네요. 구조물에 그렇죠? 매달려서 버티는 게임. 거기서 1등을 하셨어요. 예. 아, 처음에 이벤트 경기에서 1등했습니다. 그러니까 버티는 거 그 18분 15초를 버텼어요. 와. 네. 진짜 여기서부터 야 이게 대박이다라고 생각한 게 이게 또 양학선 선수도 이겼잖아요. 기록으로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냥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어떻게 이렇게 매달려 있어요? 약간 제가 이제 아이스클라이밍 국가대표를 하다 보니까 아 클라이밍 그 약간 자존심 때문에 어떻게든 버텼어요 와 근데 그거 아픈데 그냥 참고 버텼죠 그거 진짜 한번 매달리면 손이 안 펴지고 막 여기 안 펴지고 하던데 후유증 없었습니까 네. 매달리고 한쪽 팔이 네. 거의 이제 한 달 가까이 감각이 약간 한 달 가까이? 여기가 눌리다 보니까 아 그러네 맞아. 피가 안 통하고 막 그러니까 네. 와 이게 감각이 거의 없었어요 조진영 씨 몇 분 만에 떨어졌어요? 99등 했습니다 99 꼴등이 아니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꼴등 아니 뒤에 누구예요? 한 분은 그냥 떨어졌어요. 그냥 다음 경기를 위해서 그냥 떨어지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제가 99등 했는데 잘못했으면 이제 바닥에 떨어질 뻔했어요. 물 말고 이게 벌어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떨어졌거든요. 아 빨리 떨어졌구나. 큰일 날 뻔했어요. 이제. 아이고. 아, 다행이네요. 우리 저 우진영 씨는 몇 분 버텼어요? 예. 저 기억이 안 나는데 한. 그 34등 했어요. 저는. 그래도 뭐 중간 이상은 10분 하셨네. 넘어갔을 것 같아요. 잘 버티셨네 아주. 진짜 힘든 건데 그게. 그리고 이제 밧줄을 잡고 오래 버티는 미션. 요것도 손쉽게 또 1위 하셨잖아요. 네. 제가 1등 했습니다. 야, 버티는 건 진짜 잘하시는 거고. 뭐 잡고 버티는 거. 요 마이크 그런 거 버티고 이제 한 20분 서 있는 거예요.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윤성빈 씨가 이런 얘기 했어요. 이런 사람이면 내가 믿고 산에 가겠다. 대단한데. 산으로 오십시오. 예. 네.
특수산악구조대. 와, 아이스 클라이밍 국가대표. 아이스 클라이밍이란 게 뭡니까? 어, 이제 다들 얼음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손실로운데요. 네, 손실로울게. 네. 다들 이제 빙벽 등반이라고 알고 있는데. 빙벽 등반. 네. 근데 그게 조금 달라요. 스포츠 클라이밍처럼 인공 홀드를 이제 달아놓고 그거를 빙벽 등반에 사용하는 인공 그 낫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아이스바일이라고 하는데 네. 네. 그거를 걸고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오. 그것만 의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네. 그거랑 이제 발. 어, 발에 발에도 이게 뭐 있죠? 네. 아이젠. 네. 아이젠 같은 거 끼고. 아이젠으로 이제 찍으면서 어. 이제 올라갑니다. 야, 민철 씨가 이제 뭐 지구력이나 뭐 이쪽이면은 사실 뭐 파워 이거는 이제 진영 씨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예, 예. 예, 강력한 우승 후보였어요. 등장 때부터. 제가요? 예, 그 물에서 떨어지기 99도 하기 전까지. 예, 등장 때 이제 등장. 아, 예, 등장. 예, 예, 예. 등장은 아주 카리스마가 있었죠. 예. 등장만 그랬습니다. 어, 또 팀장이셔 가지고 또 예. 어, 팀을 훌륭히 이끌기도 하고. 예. 그 문자도 왔습니다. 3548님이 조진영 형님 50kg 넘는 공을 들고 2시간 넘게 버티시는 거 보고 충격받았어요. 근데 그 소변 마르거나 하진 않으셨어요? 요실금이 있는 저로서는 상상도 못하겠어요. 아니 무슨 요실금을 고백해요 여기서. 예? 3548님은 요실금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 그래서 오신다 급하게 봤거든요. 막 하이라이트로.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2시간을 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때 진짜 사실 네. 들어갈 때 화장실 가고 싶었어요. 예. 그래서 이제 한 30분 안에 끝날 줄 알고 저도 아~ 했는데 이제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예. 소변이 안 매럽더라고요. 진짜. 맞아 확실히 그렇게 빠져버렸구나 소변이. 진짜 예. 땀을 미치듯이 흘렸어요. 아 이게 일명 아틀라스의 형벌이었는데 와 예. 2시간 14분 동안 그걸 들고 있었어. 한 손 두 손 왔다 갔다 예. 이걸 내가 정중했어야 되는데 하이라이트로 본 게 지금 짜증나 죽겠어. 근데 그게 저희는 네. 거기서 이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네. 이제 나머지 어, 어떻게 보는 사람 어떻게 2시간 저희가 제가 화장실 가고 싶다고 네. 갖고 저희가 갔다 왔어요. 보는 사람. 아, 왜냐면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작진들도 네. 이게 버틸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갖고 어. 2시간을 못 나가게 하니까 어. 어. 너무 힘들어가지고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이 더 보는 사람들이 지릴 뻔했네요. 와. 근데 진짜 힘들었어요. 네. 저희가 들을 때 온몸에 마비가 다 오고 거예요. 옆에 있는 동생이 같이 끝까지 갔잖아요. 네, 그 동생이 또 저하고 앞에 그 대회를 같이 나왔던 동생이거든요. 공식이라고 어, 네. 국가대표 그 봅슬레이죠. 봅슬레이 코치예요. 코치인데 봅슬레이 네, 코치. 그 동생이 왔길래 제가 얘기했죠. 니 이거 왜 왔냐고. 내가 이 경기 할까 알고 있었잖아. 어. 그러니까 제가 형이 근데 뭐 양보를 했더라고 보니까요. 그래가 했는데 역시나 이제 이렇게 길어진 거죠. 와, 좀 세요, 엄마가. 네. 그때는 아무 생각 없나요? 무슨 생각을 하면서 합니까? 이게 무슨 생각? 아, 한 30분은 그냥 너무 힘들어 괴로워서 그냥 그것 때문에 정신이 없고요. 한 30분 지나니까 이제 제가 그 방송에 보면 할만하네 할 때가 있어요. 어. 그 말을 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진짜 할만했어요. 어. 한 30분 지나니까 오히려 네, 몸이 약간 적응을 하더라고요. 네. 그 동생도 적응을 하고. 근데 또 한 시간에서 또 한 시간 반까지는 또 힘들었어요. 또 힘들었어. 또 떨리기 시작하고 몸이 이제 계속 떨려요. 네. 그러다가 지가 나고 이러는데 그 느낌이 이제 2시간까지 가겠네 했는데. 네. 이제 2시간 정도 딱 되니까 이제 그때도 한계가 거의 원구죠 둘 다. 와서 이제 어째 보면 뭐 두 장 같이 섰기 때문에 저는 둘 다 같이 그 이겼다 생각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아, 네. 대단한 친구예요. 어, 어. 대단한 거죠. 인간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네. 어? 그 뭐 김두영 씨 2시간 안고 있었던 거예요. 개그맨. 예. 자, 광고 듣고 올게요. 예, 저희는 자 2부로 이어집니다. 나도 좋아 걸두를 들으며 매일 아침마다 꽤변할 수가 있대요 Oh yeah 그래서 매일 아침부터 2시만 기다리고 있네요 Oh yeah Everybody call 자 걸투쇼 특별 초대석 피지컬 백의 우승자 우진영 네. 탑5 조진영 탑5 김민철 씨와 함께 2부의 문을 열었고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게시판에 현세별 씨부터 해서 우진영 씨 모자 써서 못 알아봤어요. 머리 반듯하게 해야죠 하시면서 그러니까 그 거기 특유의 머리 있잖아요. 우리 우진영 네. 씨 머리. 제가 이거 라디오라
라디오라서 저 아, 이미지가 많이 달라. 네, 안 돼. 그리고 네. 살도 좀 지금 찐 상태고. 그죠 살이 조금 붙어. 약간 그죠? 요즘에 라디오라 그래서 듣기만 하지 않습니다. 아, 제가 실수했네요. 지금 벗으면 더 웃겨요. 그럼 웃기면 웃죠 뭐. 아 귀여워 귀여워. 엄청 귀여워. 훨씬 나요. 어, 느낌 있어요. 와. 아 그리고 그런 질문이 많이 들어온대요. 어디서 어느 제품 쓰냐고 헤어 스타일 할 때. 어떻게 그렇게 네. 붙일 수 있냐 머리를. 네. 우선 제품도 중요한데 누가 어떻게 해주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저희 바버가 엄청 잘해요. 이제. 아 진짜. 머샵을. 아, 그 바르고 나서 스프레이 확 뿌리는 맞아요. 거죠. 맞아요. 그것까지 하고. 네. 그 제품은 어퍼컷이라는 포마드입니다. 아 어퍼컷. 왜 이렇게 강하다. 거기 네, 어퍼컷 하고 있는. 어퍼컷. 네. 어 그런 포마드. 아 요즘에 강재준 씨가 그러고 보니까 이런 스타일 다니거든요. 아~ 내가 볼 때는 우진영 씨 보고 따라. 아 힘내는 거래. 어 자기도 바보라고 막 계속. 아 이거 똑같네. 이거 따라하고 다니는 거구나. 연녀석 잡았다 이거. 근데 이렇게 우진영 씨를 보면 네. 우리 조진영 씨가 옆에 계시지만 어떻게 옆에 계시던 저런 분을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셨는지 진짜 그렇죠. 대단했었어요 진짜로. 처음에는 그 우리 방송 보시면. 추성훈 씨하고 그쵸. 윤성빈 씨 스케일 아 그럼요 괴물이죠. 아, 네. 윤성빈 씨 뭐 조진영 씨도 네. 그렇지만 우승 후보로 세 분을 점쳤던 분들이 많거든요. 네. 어땠어요? 본인은 어느 정도까지 할 줄 알았어요? 저는 그냥 진짜 한 반 타작만 하자면 처음에 생각했다가 50이 안에 들어가자. 네네. 그게 어느 정도 이게 딱 될 것 같은데 이제 이게 딱 그 시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탑5 때 그 미안하지만 인철이 떨어지고 나서 네. 그 미션에서 겨우 이겼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는 이런 미션 안 나오겠다. 다른 미션 나오겠구나. 예, 네, 그 나한테 유리한 게 나올 수 있겠구나. 그때부터. 그러면은 저기 진영 씨는 언제 아 이건 난 떨어지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전 탑5 경기 할 때 한 네. 경기인 줄 알았어요 사실. 네. 한 경기를 이제 왜냐면 다 다른 스타일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한 종목으로 쫙 놓을 줄 알았는데 네 경기를 한다더라고요. 그래서 아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힘쓰는 데가 아니라 분명히 밸런스를 보고 스피드 보고 다 보기 때문에. 그렇죠 맞아요. 근데 그나마 첫 번째 힘이 나와서 이제 어째 민철이가 떨어진 건데. 제가 처음부터 스피드가 났으면 제가 떨어지겠죠. 네. 탑5는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골고루 균형 있게 이제 우진영 씨가 잘 몸이 발달했고 아 그리고 진영 씨가 스트롱맨 또 우승자잖아요. 그죠? 아 예, 제가 또 19년도에 예. 힘으로는 뭐 힘으로는 제가 또 예. 대한민국에서 가장 힘센 19년도에 하나이가 된 거죠.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비하인드가 예, 비하인드. 저도 거기 나갔었어요. 예? 진짜? 스트롱맨에? 예. 예선전에 있더라고. 예선전에? 광탈했어요. 광탈했어. 그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야. 네. 어떤 경기였는데 광탈을 했어요? 이렇게 이제 해머 들고 이렇게 15kg짜리 들고 버티는, 버티는 거예요. 와. 네. 민철 씨도 안 나가봤어요? 스트롱맨은 안 나갔어요?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아니 그쪽에는 아예 그냥 관심 힘 쪽으로는 약간. 네. 우진영 씨가 그 크로스핏 아시죠? 크로스핏 진짜 거기 선수세요. 아, 근데 저는 솔직히 선수는 아니거든요. 네네. 뭐예요? 저 그냥 관장님. 관장 선수 아니에요 진짜 관장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본인이니까 네. 관장님이라고 하지 관장 관장 본인인데 그러네 저를 높이기 자존감이 엄청나신 분인 거죠 크로스핏에 대한 관심이 이제 우진영 씨가 우승한 덕분에 올라가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하게 진짜로 네. 이게 유연성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 운동이잖아요 크로스핏이 네, 모든 걸 다 몸의 균형이라든가 네 맞죠 와 얼마나 하셨어요 크로스핏은 관장님 한 5, 6년 정도 한 것 같아요. 와, 그렇게 오래는 안 됐네요. 네, 근데 이게 크로스핏이 뭐 딱 무슨 종목이 아니다 보니까 네. 제가 평생 운동을 하긴 했어서 좀 이게 잘 자연스럽게 넘어온 것 같아요. 그전에는 뭐 하셨어요? 저 스노우보드 국가대표 출신이에요. 스노우보드. 균형이 그러니까 네. 다른 거예요. 크로스핏은 사실 그 생각만 해도 끔찍한 저희한테는 그렇죠. 말도 안 되죠. 고강도였던 훈련을 하는 그죠? 아닙니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먹었던 거 개토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아까 너무 아까워. 이렇게 갔다가 일주일 후에 이렇게 나 나올 수 있는. 그렇지. 가능하죠, 솔직히. 한 달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안 돼요? 네. 어떻게 돼요, 그러면? 아 이렇게 저렇게 돼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아, 이렇게 인력 때문에. 네, 아 그래요? 더 커질 수도 있. 아 마동석 느낌으로 이렇게 조진형 느낌으로 이렇게. 그거 나쁘지 않은데? 그러니까요. 자 3912님. 피지컬 배우 하시면서 세 분 다 개인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경기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렇지, 예. 하셨네요. 민철 씨는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이제 제일 처음에 버티는 거? 네.
18분 버틴 게 제일 힘들었어요. 제일 1등 해놓고 이게 1등인데 그만큼 또 오래 버텼잖아요. 어, 그렇지. 그만큼 오래 버티면서 이게 아픈 게 너무 심하니까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정신적으로. 근데 그거를 아, 지금 돌아보면 그렇게까지 오래 버틸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적당히 그냥 네. 양학 선수 떨어졌는데 뭐 에이, 괜히 이겼나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나요? 아니요, 저는 잘했던 생각해요. 아, 네. 그래요. 이게 예. 제일 힘들었고 네. 우진혁 씨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전 배 끌기 미션. 아, 그거 진짜 근데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근데 세 명이 같은 팀이었어. 아, 같은 팀이었어. 그렇게 안 나갔어요. 진짜 무거워요. 아, 그래요? 아, 밀어보고 싶다 가서. 어, 그렇지. 너도 힘쓰는 거 잘하니까. 저는 설악산 흔들 바에 내가 떨길 줄 알았어요. 저. 근데 예능 가면 밀으라 그러잖아. 어어. 내가 아이 그 떨어져. 근데 어. 죽어도 안 떨어지더라고. 흔들리지도 네. 않죠. 제가 밀어서 같이 가면 떨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막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진영 씨가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 매달리기가 제일 힘들었어요. 아, 우리 쪽은 또 우리는 안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너무 힘들어서 멀어 떨어졌어. 이게 열리는데 떨어졌잖아요. 아, 그 버틸 수가 있는 게 아니라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야, 엄한데 떨어졌으면 진짜 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아, 웃긴다 웃겨. 아유, 웃긴다. 아, 야, 이 갑수가 사진 한 장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자, 오진영 씨의 반전 과거. 예. 오진영 씨. 야, 이게 야. 굉장히 제가 20대 선한 데프콘 느낌이 좀 있는데 굉장히 선한 제가 느낌이. 그 스트로맨 나갔을 때 네. 이래 들고 있으니까 안경 쓰고 있으니까 저 데프콘이 나왔다면서 그랬어요. 어, 느낌에. 네. 어, 이게 몇 살 때예요? 이게 20대 초반일 거예요. 예. 네. 20대 초반이면 이게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2003년 4년 한 4, 5년 됐겠다. 예. 2004, 5년 전이라고요? 아, 2004년도. 예, 2004년도 아니면 2005년도. 아, 예. 진짜 대박인 건 예. 모델과 나왔어요? 어? 모델과를 아. 나왔네? 최대가 아니고 제가 모델과예요? 제가 이제 저 학교를 모델과로 갔고요. 예. 그리고 부산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KNN인데 그 당시 이제 부산 방송 예. 네. 모델 라인 1기였어요. 네. 와 진짜? 네. 형 뭐 워킹 되게 잘하세요. 하지 마라 뭘 먹어. 뭐, 아니 그거는 장난 아니에요. 워킹 토크쇼가 워킹 맛집이야. 진짜로. 아니 그거 방송에 아니요. 나가 10년 넘었는데 20년이 나가요. 거의 다 보여줬습니다. 여기 걸으면 여기 워킹 아니 워킹 좀 봅시다 인간적으로. 예. 진영 씨 워킹 음악 준비돼 있어요. 저희 걱정하지 마세요. 네, 예. 진영 씨 마음껏 누리세요. 왔다 갔다. 여기 일어나고 무대가 있는 거야. 컬드쇼. 자 모델과 여기까지 딱 오는 거야. 여기까지 딱 오는 거야. 오케이. 예. 조진영. 자 분은 아 걷습니다. 저기 보고 저기 보고. 와 아니 자리를 바꿨습니다. 모델이 날씬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런 모델도 있어야죠. 그럼요. 우리는 뭐 옷 안 사. 왜 모델 다 말랐어요. 큰 옷 모델. 그럼요. 어? 뭐 해야 됩니다. 그럼요. 20년이 넘었는데 대나 얘기 지금 와. 내. 아니 그때는 그때 근육이 없었나 봐요 그때는. 그때는 한 80kg 정도 나왔어요. 와. 지금은 실례지만 지금 135kg. 너랑 비슷하다 그지. 근데 뭐 좀 질이 다르지. 나는 마시멜로고 저기는 약간. 아, 근데 네. 왜 모델과를 지망하신 거예요? 모델을 하고 싶어. 그때 당시에 이제 아, 뭐 같은 세대 마시는 모델이란 드라마를 했었어요. 어, 아 있죠 있죠. 네. 네. 그 보고 그리고 이제 그때 패션도 좀 좋아했고 이런 옷 네. 입는 거 좋아해가지고 네. 네. 그래서 그쪽을 하고 싶었어요. 네. 어. 근데 어쩌다가 네.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어,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드라마를 봤길래 몸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아 이제 하다 그런 거야? 아니 하다 보니까 이제 제 네. 단점을 이제 제가 알거든요. 어, 그래서 네. 사실은 이제 거기 갔을 때 전부 내보고 이제 모델 라인도 다니고 이제 일하면서 이나 하면 되겠다 했는데 이제 제가 단체 면접관은 이게 대통령 날 것 같아서 이제 사실 그만뒀어요. 예, 그거는 이제 비밀입니다. 예. 아, 그런 거 대단. 우리는 그 비밀이 너무 궁금합니다. 예. 아 이거 이제 말하면 아마 다 전부 다 제가 그만 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 못하겠어요. 뭐 눈에 보이는 거예요? 바로 보입니다. 예. 지금 아무도 모르죠. 그 단점이 이게 제가 몸이 커져서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 예. 머리가 컸구나. 아니 머리 작아요. 뭐. 아 머리 진짜 작아요, 저. 예. 그러네, 나보다 작네. 아니고, 예? 쇼다리야. 진영 씨, 아니, 다리 엄청 길. 진영 씨 지금 얘기 안 하시면 굉장히 상처 받을 걸요. 하나씩 네. 다 물어볼 거예요. 제가. 다리가 좀 짧아요. 예. 아 다리. 아. 예, 그걸 이제 등치가 커지니까 아. 카바가 되더라고. 카바가 예, 그래서 이제 아, 어. 이런 것도 모델로서는 장수하잖아요. 다리 짧으면 장수한다고 옛날에. 아니 진짜로 나도 짧거든. 어. 예, 오래 사는 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오래 살 거예요. 예. 예, 오래 사세요. 예.
예, 윤어진 씨가 딜러 일은 계속 하실 거예요. 차 혼자 다 파실 것 같아요. 그렇게 딜러 일은 지금 계속 하실. 아 지금 하고 있는데 이제 좀 다른 걸 해보려고. 예. 아 또 도전 앞에 있다. 생각하시고 있다. 예. 와. 요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몸에 문신 있을 것 같은데 문신 하나도 없다고요? 라고. 아 예. 문신을 아니 제가 출연할 때 그. 네. 1화에 누가 1화 제 출연 이제 등장신에서 문신을 네. 봤다고 제가 문신이 있다고 봤대요. 어. 문신이 없는데 그 동생 옆에 네. 이노라는 동생인데 그 동생이 차 갖고 그냥 문신이 있어요. 네, 그것 때문에 제가 이제 문신충에 국밥충에 뭐 이상한 말을 다 들어오더라고요. 네. 기분 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사실.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말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데. 아, 아무 그림이 없는 거잖아요. 그림 한 개도 없습니다. 네, 네. 눈썹 문신도 안 했어요. 아. 네. 네. 하기도 싫고. 예? 예? 아, 감사합니다. 진하다고. 네. 아, 웃기네. 자, 98990님. 네. 네, 조진영 형님 너무 착하십니다. 유기견 사료 봉사 활동도 같이 하고 끝나고 김해로 초대해 주셔서 낙지구이도 사주시고 다음 날 해장국도 사주시고 너무 멋진 형님이십니다. 섬세하고 마음이 아주 착하신 분이에요. 야, 아, 미담이네. 미담이 왔어. 아, 예. 아, 네. 누군지 알겠습니다. 네. 선물 하나 뽑아. 누굽니까? 네. 누구의 이름이 뭐예요 이 친구? 저그 누구냐면 이규호라고 이규호 씨, 배우 네. 있거든요. 배우. 네. 네, 그때 그분이 이제 연락 와서 했는데 그때 친구로 왔어요. 네, 그 규호 씨 친구로. 그 네, 선물 하나 드리죠. 아 예. 진영 씨 하나 뽑을래요? 예. 어유 통에 어유 밝기네. 팔이 들어가네. 어유. 뭐예요? 뭡니까? 말씀해 주세요. 본인 말씀해 주세요. 치실입니다. 치실. 낙지구이 빼라고 치실. 설서영 씨가 김민철 선수 반갑습니다. 클라이밍 선수 대표로 나오셔서 얼마나 반가웠던지 아이들과 열심히 응원했습니다. 저희 아들도 클라이밍 선수로 열심히 운동하고 있네요. 클라이밍 대회장에서 나중에 뵙게 되면 꼭 사인해 주세요. 설서영 씨가 예. 아, 네 사인 연습 많이 가겠습니다. 네 사인을 하고 싶은 욕망이 있나 봐요. 욕구가 있어가지고 예. 궁금하다 사인. 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이게 또 그렇게 인기 종목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관중 없이 경기를 치는 적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요. 저희가 이제 네. 아이스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위치도 이제 청송이라서 네. 청송에서 많이 하거든요. 청송에서. 그러다 보니까 네. 접근성도 안 좋다 보니 거의 관중이 많이 없어요. 근데 인공으로 얼음을 얼리는 거예요? 아니면 자연 얼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 얼음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합판에다가 네, 인공 홀더를 이제 달아서 그거를 이제 걸면서 가는 거예요. 아, 그 걸면서 네. 가는 걸로. 예전에 그 예능에서 한번 해봤는데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 아. 손이 안 펴져가지고 형 잡았다가 이걸로 한 2, 3일 가대. 손이 줬더니 이게 안 펴져 진짜로. 이렇게 늘어나가지고 근육이. 야, 근데 세계 6위까지 올랐던 분이에요. 아, 대단한 분이네. 맞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나가서 스피드에서 6등을 하고 왔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세계 6등 맞지 않습니까? 세계 6등 네. 스피드 빨리 네. 올라간 거 아니에요? 네. 젊은 얘기한 줄 알았어. 우리 그 아이들이 클라이밍 요즘에 많이 배우든다고 하는데 네. 이거 어떤 재미가 좀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이제 클라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은 동작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나씩 풀어가는 재미랑 이제 난이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이제 깨서 성장하는 재미? 그런 재미가 맞아. 있어요. 여기를 밟고 저기를 밟고 다 달라지잖아요. 네. 그렇죠? 전략 전술 머리 다 돌려야 되더라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가 세계 수준이 꽤 올라 여자 국가대표 선수는 거의 세계 1위 수준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잘하시더라고 보니까. 우리 설수영 씨에게 우리 애기 선물 하나 달라고. 애기 예. 꿈나무 예. 꿈나무한테 주는 자. 응원의 선물은요 바로 바로 식빵이야 잘 먹어야 돼 식빵 보내드려 식빵 김민철 선수가 식빵 하고 보내드려 좋은 선물이죠 안현식 씨 네. 저 우진영 관장님 밑에서 20kg 살 빼고 여전히 운동 잘하고 있어요 하셨네요 안현식 씨 아시는 분이에요? 네 저희 회원인데 네. 저 친구 처음 봤을 때 진짜 거의 출소한 친구 같았거든요 머리 빡빡이에 키가 190몇이에요 어휴 대체 엄청 크지 거기 운동하고 나서 한 20kg 빠지고 20kg 빠졌어 얼마 만에? 한 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아 천천히 그냥 여유 없이 네, 건강하게 빼는 되더라. 거지 건강하게 빼야 되더라 하나 좀 예, 뽑아주세요 안현식 씨한테 아,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저 체육관 홍보 한번 그래 홍보 한번 하세요 예. 저희 제가 지금 체육관 두 개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부자 하나는 안양 평촌에 평촌. JD 크로스핏 JD 하나는 용산 남영동의 크로스핏 남산이라는 JD는 뭐예요? 제가 진용이어가지고 J 드래곤 아 진용
제이. 이것도 그리고 저스트 두 그냥 해라는 그런. 그런 예, 예. 그건 그냥 갖다 붙인 것 같고요. 예. 아니, 예. 예. 하나 뽑아주자. 자, 안현식. 자, 우리 안현식 회원님이 또 자랑 아니겠습니까? 체육관에. 자, 선물은요? 백상. 백상 상품권. 야, 1등이. 아, 야, 이, 기운이 있네 아직. 아, 기운이 금손이네. 금손이네. 치실, 그다음에 식빵. 잡아야 돼. 야,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제일 비싼 거 뽑은 거예요, 여기서. 오, 야, 대박입니다. 정성호 씨가 오늘 방송 끝나고 진영님이 회식 쏘나요? 회식 안 오늘 뭐, 끝나고 뭐 드시고 가시나요? 혹시 스케줄 있으십니까? 제가 또 수업하러. 아, 관장님이니까. 아, 용산으로. 네, 제... 언제 날 잡아가지고 제가 사겠습니다. 그거 100명을 다 쏩니까? 아, 여기요? 아니 아니 거기 나오셨던 아 100명 아 며칠 전에 수성훈 형님이 대신 사주셨어요. 이렇게. 우와 50명? 와 진짜 아, 역시 배포가 크시네요. 진짜 오, 50명 먹어 내가 보니까 안나사산 아니 미안합니다. 우리 우진용 씨와 김민철 씨는 네. 추성훈 씨 팀이어서 그때 많이 더 돈독해졌을 것 같다고 하는데 어떠셨어요? 추성훈 씨 실제로 어떤 분이세요? 같이 운동해 보시면 아셨을 텐데. 아 정말 그 나이가 지금 48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체육관에 오셔서 같이 운동도 했거든요. 아 진짜. 진짜 체력이 아직도 그렇죠. 예,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도끼가 있으세요. 눈빛이 여기 남아요. 예 맞아요. 무조건 하려고 하시고. 저 예. 존경스러워요. 그 옷도 사주셨다고. 옷을 지금 하고 계신 게 있거든요. 네. 그거를 주셨어요. 방송에 그것도 입고 출연. 어저께. 예. 뉴스에 나가신. 예. 예. 뉴스에 나가신 분이에요. 뉴스에 욕 먹고 있어요. 욕, 왜요? 뉴스에 트레이닝 입고 나왔다고. 아니 선수가 뭐 입을 수도 있죠. 아 입을 수 네, 있죠. 아 형님이 주신 고마운 옷을. 네, 맞아요. 저는 진짜 팬이거든요. 그래서. 아 그럼요. 고마워서 입은 건데 뭐. 예. 김민철 씨는 추성훈 씨 어떠셨어요? 그냥 아우라가 났어요 진짜. 아우라가 났어요. 안 올라가려고 했는데 나 올라가고 아우라가. 괜찮으세요? 예. 네, 갑자기 발음이 꼬이네. 아우라가 났어요. 아우라가 났어요. 아우라가 났어요. 예. 진영 씨도 뭐 추성훈 씨랑 뭐 했습니까? 저는 추성훈 님 동네인 것 같아요. 그냥 동네 형님이에요. 아 동네 형님. 네. 아 동네. 전혀 연예인 안 걷고. 아 털털하시고. 네, 네. 그리고 저하고 술도 좀 많이 먹었는데 그냥 진짜 사람 좋아요. 네. 저는 좀 처음에 왔을 때 좀 아우라도 있고 진짜 아우라도 있고 좀 무서울 줄 알았거든요. 네. 개그 욕심도 어마어마하고요. 진짜 재밌습니다. 네. 그렇죠. 탄산 먹고 트름하는 거 봐요. 개그 욕심이 엄청난 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예. 예. 현장 분위기는 어때요? 거기서 이렇게 딱 그때. 어디 그 안에 있을 때. 안에 있을 때는 진짜 거짓말 아니라 그 국가대표 선수들도 저녁에 잠 그날 이제 출연 이제 하는 날은 잠을 못 자고 와요 전부 다. 그만큼 긴장을 다 하는. 긴장을 다 하고. 네, 그리고 와서도 경기하기 전까지는 진짜 다 그냥 자요. 아, 진짜. 다 컨디션 조절한다. 그죠, 체력을 또. 네, 그러니까 그 끝나고 나야 이제 그때 이야기를 하고 말이죠. 앞에가 거의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그런 대로 힘들었어요. 좀 그 9회가 방송이 된 거죠. 맞습니다. 9회가 방송이 되는데 찍은 건 얼마만큼 찍은 거예요? 6월 달부터 7월 때 한 달 반 정도 찍었나 보네. 예. 한 달 반 정도면 한 6, 7주 정도? 예, 거의 7주 정도를 야, 참여하셨구나. 예. 우리 김동기 님이 물어보셨는데요. 조진영 님 워너비 몸매입니다. 이렇게 몸을 만들고 싶대요. 몸 유지를 위해서 많이 드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그렇게. 예. 오리오리한 몸에서 지금 이렇게 바뀌는 어떤 그 비법을 좀 알려 달래요. 네. 제가 20대 때는 우유를 하루에 3리터씩 먹었어요. 3리터요? 네, 그러니까 뭐 보충제는 몰라서 그냥 3리터를 먹고 아, 이제, 몸을 키우기 위해서. 네.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이제 30 이제 지나서는 이제 닭가슴살을 좀 갈아 먹었어요. 갈아 먹고 지금 하루 5개씩 먹고 있어요. 그냥 다섯 끼를 먹는 다섯 끼를 먹어요 그냥. 안 가리고? 예. 그냥 일반식으로 다섯 끼를 먹어요. 그래야 이제 몸이 커져요. 운동을 또 다섯 끼 먹는 만큼 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아 힘들다. 지금은 솔직히 제일 힘든 게 예. 배고픈 거예요. 세 시간마다 배고파요. 밥으로. 예, 그러면 밥값이 한 달에 밥값이 너무 많이 들었어. 밥값이 얼마나 나오지? 내가 1등을 했었어야 되는데. 아니 그 정도면 성장판 아직 남은 거 아니야? 아 계속 크고 있습니다. 더 크는 거 아니에요? 예, 계속 크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야. 예. 계속 운동하는 게 뭐 힘들죠. 다섯 개 먹는 건 먹을 수 있을 거야. 먹진 않아요 무조건. 예. 그거 소화시키는 것도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식단이 좀 궁금해요. 두 분도 또 어떻게 드시는지. 많은 분들이 또 예. 관장님부터. 아 저는 솔직히 예. 안 해요 아무것도. 예? 그냥 편하게 그냥 먹고. 저는 먹고 열심히 운동하고 이 정도인데. 예. 그래서 약간 토르소 보면 예. 토르소 그. 예.
몸에 배가 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어. 그래서 좀 아, 아예 그러니까 네. 그 안 먹는 음식 가리는 거 이런 거 없어요? 양고기 안 먹어요. 뭐. 양고기만 안 먹어. 향 때문에 네, 못 때문에. 먹고. 네, 네. 어. 못 먹는 거 없어 아예. 네. 양고기만 못 먹어. 못 먹는 건 없어요. 어. 안 가리는 거. 그만큼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운동하는 거죠. 네, 맞아, 그렇게 맞아. 하는 거고. 민철 씨는요? 어,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저도 이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식단을 거의 안 하거든요. 대회 한 1, 2주 남기고는 이제 그냥 몸무게만 줄이려고 조금 덜 먹는 것밖에 없지 식단은 딱히 안 해요. 그래서 어. 아우라가 아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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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진영 씨만 그러면 다섯 끼 드는 걸로 다시 드시는 걸로 다섯 끼 드시는 걸로 다섯 끼 식단 하고 계시다고. 조진영 씨 못 먹는 거 있습니까? 저 해도 못 먹어요. 어 진짜? 에? 해를 못 먹고 아니 부산 사람인데 네, 해를 못 먹고 육회도 못 먹고 날것을 못 먹어. 날것을 못 먹어요. 그리고 장어도 못 먹어요. 어머. 예. 네. 그리고 뭐 이제 이렇게 조개도 좀 징그럽게 생긴 잘 먹어요. 음식이 좀 꼼짝 징그럽게 생긴 잘 먹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야채를 많이 좋아하고 선제장국 네. 이런 건 선지 예? 선제장국 아 선지 전혀 못 먹어요. 네. 생간 그러니까, 곱창 예 곱창 곱창 먹고 구우니까 맛있으니까 구우니까 어. 선지는 피로 만들었잖아.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그 선지 만든 걸 봤어요. 예. 그래서 그 뒤로는 안 먹어요. 선지가 그건 줄 몰랐어요. 피인 줄 몰랐어요. 아, 예. 천엽 뭐 이런 거. 예. 안 그건 안 되지 뭐. 예, 안 먹습니다. 만점 매력이 가득하네요. 예. 예. 꿈틀꿈틀 하는 건 못 먹는 거. 곰장을 못 먹고 아. 미꾸라지도 못 먹어요. 미꾸라지. 추웠다 안 먹어요. 그래서. 아니 미꾸라지는 갈아서 들어가는데 안 보이잖아. 추웠다. 들어가는 거 알잖아요. 그리고 추웠다. 하지만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예. 예. 광고 들으시죠. Here we go. 자 이제 벌써 보내드릴 시간이 돼서 시간이 금방 아, 갔습니다. 자, 세 분 인사 좀 하시면서 앞으로 끝 인사 계획도 네. 좀 말씀해 주시고 네. 우진영 씨부터. 네, 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냥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고 네네. 새로운 일들이 생기면 그것도 열심히. 체육관을 하고. 이제 뭐 계속 또 넓혀가시고 이제 너무 힘들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네. 유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 그 수준이 유지하겠다. 민철 씨, 민철 씨. 저도 이제 산악구조대 하던 이제 일을 계속. 할 거니까 이제 북한산으로 다들 놀러 와주시고 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네. 북한산에 딱 가면 그 앞에서 민철 씨가 딱 서 있으면 아울라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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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라 올라 아울라 올라 자 진영 씨 예. 아 저는 이제 뭐 지금 하는 일은 계속 하고 예. 이제 이번 기회로서 좀 다른 것도 좀 해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제2의 도전을 또 제의하고 예. 계시고. 예. 앞으로 그렇습니다. 이분들의 행보에 여러분들 응원 네. 많이 해주십시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고맙습니다. 예. 아 3부로 넘어가야겠네요. 네 저희는 눈가리와 광댕이를 만나러 3, 4부로 넘어갑니다.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